안녕하세요, MK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은요, 바로 얼굴 관련 제품이 아니라 저희 몸, 저희 바디 케어 제품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게다가 지금이 환절기라서 또 무진장 건조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북이 등껍질 같은 피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가 몇 가지 꿀팁, 그리고 꿀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제품들을 다 같이 한 달 정도만 써보시면 정말 몸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의 순서는 제가 실제로 제 집에서 사용하는 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지오마라는 바디 스크럽인데요. 사실 이 아이가 오늘 영상에 한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얘를 정말 정말 사랑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얘는 용기가 사실 되게 커요. 제 얼굴 사이즈보다 당연히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거든요. 용량도 짐승 용량인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오일층과 소금이 나눠져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스푼으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이제 바디에 올려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저는 화이트닝 기능이 들어간 이 화이트 머스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화이트닝의 효과는 크게 눈에 띄게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팔, 다리, 뭐 어깨, 그리고 발등, 발 뒤꿈치 이런 데 다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얘는 바디 스크럽제지만 굉장히 그 소금의 알갱이가 작아서 하나도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극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마사지를 해줄 때 그 세기를 조금 약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이거를 듬뿍 퍼요. 듬뿍 푼 다음에 다리 위에 탁 올려두고 이렇게 마사지를 한 1분 정도 해주면 소금이 이렇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없어져서 거의 손바닥에 느껴지는 게 없을 정도로 알갱이가 없어질 때까지 저는 롤링을 여러 번 충분히 해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리, 팔, 뭐 원하는 부위에 다 해줘요. 다른 바디 스크럽에 비해서 얘가 씻고 나와도 굉장히 건조함이 적어서 또 좋았고요. 사실 얘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주는 애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에는 얘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딱 스크럽을 하고 나자마자 살결이 정말 부드러워지는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막 느껴져요. 얘는 정말 제가 썼던 스크럽제 중에 최고 으뜸으로 뽑을 수 있는 진짜 대박 신세계를 경험한 그런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요 아이. 얘는 올리브영에서 제가 구매한 그 바디 스크럽 도구예요, 도구. 사실 요 스크럽제는 손으로 직접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등같이 손이 쉽게 안 닿는 부위에는 바로 얘를 써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괜찮은데 저는 여름 같은 때 약간 등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땀이나 그런 노폐물 때문인지 등에 좀 뭐가 나거든요. 그래서 등 관리는 얘로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바디워시 조금만 짠 다음에요.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거품을 내주고 등을 그냥 이렇게 때밀리 수건 같이 이렇게 팍팍팍팍 긁어주면은 그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각질이 되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자세히 보아도 이렇게 보이겠지만 굉장히 이 뭐가 두껍고 약간 딱딱하고 까칠까칠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박박박박 등을 긁었다가는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기 조절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위 말고 얘는 등에만 해주고 있고 팔, 다리, 뭐 발, 어깨는 요 지오마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디 스크럽을 다 끝낸 다음에 나와서 물기가 채 마르기 전에 바로 저는 이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오일을 바르는데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은 겨울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거의 지금 한 7, 8개월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기를 다 제거하지 마시고요. 샤워가 끝난 다음에 그냥 톡톡 수건으로 대충만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 한 20%, 30%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얘를 손바닥에 펌핑을 해준 다음에 그냥 몸 전체에 다 발라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오일이라서 끈적끈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바디 오일 치고 끈적함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사용감이 굉장히 가벼운 애예요. 근데 이제 얘를 써주는 거는 거의 습관이 돼서 그냥 화장실에 비치를 해두고 그냥 매일같이 써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더 애정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그 겨울 페이보릿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이 구매를 하시고 진짜 이거 너무 좋다고 저한테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믿고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값어치를 하는 애라서 얘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두 개를 섞어서 항상 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아비노의 그냥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이고요. 얘는 호호바 컴퍼니의 100% 호호바 오일이에요. 손에
한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짠 다음에요. 이 오일을 한 세 방울 정도 나오게 펌핑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손으로 잘 섞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하시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발음도 얘기 중이야. 사실 이 제품도 굉장히 잘 쓰고 제가 좋아하는 바디로션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사용감이 가벼운 거를 원하신다면 제가 옛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뉴트로지나의 그 바디크림?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남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뉴트로지나 크림을 구매하셔서 이 아이와 섞어 쓰시면 되는데 제가 로션에 이렇게 오일을 섞어서 쓰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3년이 너무 긴데? 근데 제가 이 바디 로션에 이 호호바 오일에 섞어 쓴 지 한 3개월 정도 돼서 한 이 정도 썼어요. 근데 얘는 정말 소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3, 4방울 정도만 그냥 로션이랑 섞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스크럽이 한 50%의 지분을 차지한다면 이 오일은 한 30%? 그만큼 얘도 굉장히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는데 큰 몫을 하는 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조금 리치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상생활을 하기 전에 바르시기보다는 밤에 잠 자기 전에 바르고 주무시면 진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들보들해져 있는 그 효과를 바로 빡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이 똑같은 오일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호호바 오일 꼭 100%를 사용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호호바 오일이 저희 피지와 굉장히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여드름을 심하게 유발한다거나 그런 확률이 가장 적은 오일 중에 하나래요. 몸에 여드름이 좀 잘 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일은 약간 조심스럽게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펌핑해서 한번 발라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부터 듬뿍듬뿍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했지만 제가 정말 보장하는 알짜배기 템들을 다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디 피부가 너무 꼬칠꼬칠하고 건조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괜찮지만 더 부드러워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